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이었고,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시즌이 지금 뭐 이상하게 시작되고 했지만, 그래도 많은 거를 바꿔가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, 내 방식대로 여태까지 했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평균적으로 5일, 6일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원래대로 하고, 그 이상이 되면은 중간에 불펜 피치 한번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, 뭐,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길게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왔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, 경기도 치사되고 뭐 하고 있지만, 그게 길어질 경우에는 뭐, 브랜치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할것 같아요. 무슨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투수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, 막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도움은 못될 거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뭐두 경기 대 입장 선에서는 완벽한 제고가 안 됐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, 또한 군데로 또 너무 치우친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, 일단 정년하고 뭐 재정년 후반에도 그렇고, 일단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좀 제구 쪽인 것 같은데, 그거를 좀 빨리 그래도 좀 비슷하게끔 잡아줘야지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경기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이 좀 지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. 비디오도 보고 공 던지면서 느낌도 보고 지금 다 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팀파 원정 갔을 때 거기 쪽에 있어가지고 그때도 봤고,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계속 미국에 어차피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한국 갈 준비하고 있고, 지금 여기서 이제 떠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. 원정 가서도 왕성 하고 있고, 그렇게라도 일단 2달 정도, 뭐 3달, 뭐 짧은 시간이,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데, 그 기간 동안 잘 견뎌야지. 뭐 굉장히 잘 웃고, 굉장히 밝고, 굉장히 이쁘고, 눈에 계속 아른거리고, 뭐 굉장히 지금 잘 올바른 방향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한 군데 집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고 힘든 부분인 것 같고, 모든 선수들이 어려울 거고, 일단은 근데 뭐 한국 음식도 배달시켜서 먹고 있고, 뭐 아무래도 호텔에만 있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방 안에만 있어야 되고, 아직까지 우리 팀 선수들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, 네, 그렇습니다. 또, 일단은 거의 TV 시청하는 경우가 많고, 최근 좀, 뭔지 오래된 것 같고, 일단 TV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네, 거의. 뭐, 두 경기가 안 좋았고,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마음으로, 네, 단정하게 자르고자, 네, 잘랐습니다.